며칠 기승을 부리던 한파가 누그러들었는데요. 비닐하우스에는 복숭아 꽃이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. 봄의 전령이라고 부르는 복사꽃 함께 감상해 보시죠. 김대웅 기자입니다. 매서운 추위를 이겨낸 복숭아 꽃이 연분홍빛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습니다. 벌들은 꽃 사이를 분주하게 옮겨다니고 풀로 꽃가루를 간축해 뒷다리에 둥글둥글 뭉쳐 집으로 돌아갑니다. 복숭아가 잘 열리라고 일일이 꽃가루를 발라주는 농부의 손길도 바빠졌습니다. 활짝 핀 복사꽃에 마음만은 벌써부터 풍년입니다. 기분 좋죠. 이거 봐도 좋은 게 이거 봐라고 1년 내내 고생하는 건데 이렇게 좋을 수가 이거 봐도 더 좋은 게 어딨냐고. 기름값이 떨어져 온도를 높인 덕에 예년보다 일주일 일찍 복숭아 꽃이 피었습니다. 첫 복숭아가 출하되는 5월 말에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비닐하우스 재배가 늘고 있습니다. 6월 돼야지 수확이 나오거든요. 그 전에 소비자의 입맛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가 있는 거죠. 미리 나오니까.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활짝 핀 복사꽃이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